안동 MBC 창사 특집 조내원 낙강에 뜬 달 제8화 달빛마저 삼킨 어둠. 야, 황가야. 예. 동리가 조용해졌다. 아, 당연하지, 배가야. 한양서 의금부 도사가 올지도 모른다는데 아, 간덩이가 붙지 않고서야 함부로 나다닐 수 있겠냐고. 떠돌이 약장사며 기회단 발길이 뚝 끊겼어. 어중이 떠중이 떠도는 유랑민도 그렇고 운송선이 뒤집힌 다음 거기 관계되는 사람들이 모조리 다 관아에 끌려가 조사받고 나온 게 엊그젠데 시신까지 떠올랐지. 에이, 그러니 한동안 이 나루토도 좀 잠잠하겠지? 아이고, 한잔합니다. 주모, 여기저기 막걸리. 그나저나 주모, 팔공인가 뭔가 하는 죽은 약재상 말이요. 예. 그 자의 뒷배가 조정에까지 있다고 하더만 자기 입으로 떠들더라는데. 아유, 이곳 경상도에서 헐값에 산 약재가 도성에만 가면 때나 값어치가 불어난답디다. 어, 그러니 뭐 팔공이도 재물을 좀 만지지 않았겠소? 어, 벼슬아치들에게 상납하면서 자기도 중간에서 챙길 건 다 챙겼구만 그래. 아, 그런데 물에 빠져 죽어. 아이고, 발품 팔아먹고 사는 보부상이라 해도 꽃길만 걷던 자가 아니던가. 저 세상으로 서둘러 가기는 같다마는 우리보다야 낮게 살다 간 것 같으니 저승길이 억울하지만은 않을 거야. 하하하. 술을 작작 마셔야지. 약재 팔아서 모은 재물이 얼마나 되겠소? 에휴, 그게 목숨값과 비길 수나 있겠소? 아주머니! 저기 방세뱁새 나졸 나으리들 오시고 계시구만요. 아이고 여의원, 자네 뭘 하고 있는가? 어서 다음 정자를 들이지 않고. 이 썩은 냄새 맡아도 맡아도 적응이 안 되는군. 회의원, 무슨 이상한 점이라도 있는가? 아, 진료하다 말고 왜 그러는가? 아닙니다. 도성의 해민서보다 더한 것이야. 언제쯤 이곳을 벗어날 수 있을까? 의원은 의술을 팔아먹는 장사꾼이 아니냐. 이문이 남는 장사를 해야지. 안 그러냐, 홍태냐? 장사꾼이라니, 거참. 귀한 분을 치료하면 뭘 얻을 수 있습니까, 당수걸은? 바로 그 귀한 분을 얻을 수 있단다. 그 사람이 가진 권력과 재물과 인맥을 얻는다는 말이다. 같은 의원이라도 누구를 치료하는가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의원님, 약방문을 기록해야 합니다. 병자의 상태를 말씀해 주십시오. 아이, 윤필. 저자는 진짜 꼭 샌님처럼 생겨가지고 차갑기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군. 하루라도 빨리 여길 빠져나가야 해. 당수거로는 왜 연락이 없지? 병자년에 죽은 귀신,
알라광생 비단 침금 하늘 자락 위에 있네. 어서 가소, 어서 가소. 있을 곳에 두었으니 이곳에 섰어 물러가소. 야, 그러니까 지금 저 부녀가 병을 낫게 하려고 구판이 벌어진 게냐 금지야? 네, 서의원님. 아, 심각한 병자가 생긴 집이면 부녀 추월이 늘 그 집에 있습니다. 아, 그래? 저기 저 병자는 어디가 아픈 것이오? 아이고, 나리, 말도 마십시오. 저 남정네 온몸이 찌르는 것처럼 아픈데다 허리와 오른쪽 머리까지 아프답니다. 글쎄 죽을 맛이고도 채 안다네요. 벌써 몸져 누운 지가 몇 년이 됩니다요. 에? 아이, 그런데 의원은 부르지 않고? 의원이라뇨? 아, 우리 같은 신세에 당치도 않습니다. 급한 마음에 이것저것 해보기는 해봤습니다만 들어 누워 영 일어나질 못하니 그저 답답한 마음에 무녀 추월이를 부를 수밖에요. 물러가라, 물러가라. 원기야, 물러가라. 쏙 물러나가라. 무녀 추월이 귀신을 달래고 가족들은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서희원님. 아이 참. 아니 저 그림은 뭐냐? 어? 병자를 그려놓고 아이고 저 머리에 낫을 꽂아둔 모양이 아니냐? 어? 금지야, 네 눈에도 보이지? 아, 두통을 앓고 있는가 봅니다. 이게 무슨 짓인가? 저리 한다고 병이 물러난단 말인가? 백성들은요, 아파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병으로 고통받고 죽어가는 백성들은요,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바로 저것뿐입니다요. 어쩌면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고요. 아이고, 어서 들어오세요, 보졸라으리님들. 아, 요즘 나루토가 좀 잠잠해진 것 같소, 주모. 초전에 멱살잡이에 공술 먹고 달아 빼는 이들이 없으니 주모 얼굴이 그 어째서 고와진 것 같소. 아이고, 그렇습니까요? 뭐 소인이 뭐 그 얼굴 거죽 좋다는 말은 늘 듣습니다만. 또 시작했네, 시작했어, 우리 주모 아줌마. 하지만 나졸라리, 나루토는 그래도 사람이 왔다 갔다, 어? 오가는 이들이 대추나무 대추 열리듯 주렁주렁 흥성흥성해야 구경거리도 있고 말할 거리도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요? 그래, 맞아 맞아. 주모 말이 맞아. 나루토가 사람들로 북적북적해야 이민의 주막도 남실남실러지. 아, 그러게. 아, 약재상이 하필이면 낙동강에 빠져 죽을 일이 뭔가 말이야. 아, 우리 주막 손님 줄게. 에휴, 우리 약재 보부상이 그날따라 뭐가 그리도 좋은지 진탕 취해가지고는. 에휴. 아이, 그 죽은 장사치 허세 허세 말도 못허세. 장터 떠도는 보부상이 아니라 자맥 나온 벼슬아치처럼 행동한다니까. 게다가 도성에 이름난 고관 대작들은 그 다 꿰고 있더만요. 근데 뭐 우리가 확인할 길이라도 있나? 아이고, 말도 마요. 아무리 끈 아프니 길면 뭐해. 낙동강 물길엔 버티지도 못하는데. 에휴. 이보시오! 이보시오! 문을 좀 열어주시오! 문 좀 열어주세요! 아, 알밤중에 누가 이렇게 문을 함부로 진짜. 아, 누구야? 그만 좀 두드리고. 문 좀 열어주세요. 저 꼭 만날 사람 있어요. 꼭이요. 야, 내가 너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통에 주인 나으리가 잠에서 깨서 매질당할까 봐 문은 열었다마는 무슨 일인데 이 밤중에 그리 난리야. 죄송합니다요. 여기 의원님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요. 그렇지.
이곳까지 직접 왕진을 오셨지. 지금 우리 큰마님을 살피고 계시는데. 그러면 좀 뵙게 해주십시오. 얼굴만 좀 뵐 수 있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로 문을 부서질 만큼 세게 두드리나 했더니, 아이, 그 참가 당돌한 놈이구만. 생긴 거 귀엽게 생겨가지고. 제가 하도 다급한 마음에 의원님을 좀 뵙게 해주십시오. 덕팔 아버지, 한밤중에 무슨 일입니까? 의원님을 뵙게 해달라고 조르네. 아유, 지금 큰 만화님 보시느라 정신이 없는데. 덕팔 아버지, 잠깐만요. 왜 자꾸 그래요? 귀에 바람을 넣어? 에휴, 너 같은 소리. 물러가거라! 니놈을 만나줄 만큼 의원님이 한결없지도 않고! 뭐 보아하니까 치료비를 달 형편도 아닌 것 같은데. 아닙니다. 뵙기만 해주시면 치료비는 소일이 마련해서. 우리한테 백날 말해봐도 소용없어. 주인 나으리가 큰 만화님 거처인 아무나 드리지도 않고. 아이, 그럼 그럼. 우리도 의원님 얼굴 뵙기 어렵다. 아, 제발 부탁드립니다. 의원님께 말씀만 좀 아뢰어주시면은 제가. 네 사정이 딱하기는 하다마는 이 밤에 와서 그리 생떼를 빌려도. 아유, 덕팔 아버지, 그만해요. 나으리 아는 날엔 우리가 뭔 일 당할지도 모르니까 빨리 들어가요. 내일 날 밟거든 다시 찾아와 봐라. 아이고, 덕팔 아버지, 뭘 믿고 내일 오라 합니까?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주인으로는 숨지 몰라요? 아유, 내 참. 제발 부탁 좀.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은 미안하다. 의원이 바로 가까이에 있는데, 저 담장만 넘으면 의원이 있는데. 이대로 돌아갈 수 없어. 절대 그냥 갈 수는 없다고. 어머니, 한달음에 다녀올 테니 조금만 힘내주세요. 순도가 의원이라니. 우리가 원한다고 이 산중까지 오실 의원이 있냐? 불량균 있는 것도 아닌데. 어머니, 제가 꼭 모셔올 거예요. 정희야, 그 호라비가 가서 의원 모셔올 테니까 조금만 참아라. 안동 MBC 창사 특집 조내원, 낙강에 뜬 달. 출연 서정방, 방성준, 금지, 홍수정, 오시문, 김용준, 배홍태, 고성일, 윤필, 조경아, 순덕, 홍진욱, 주모, 김은아, 종말, 손선영, 산해이, 표영재, 무녀, 한수리, 안악, 박선영, 하인, 김기철. 음악 최혜인, 기술 효과 이상길, 극본 김순희, 서다솜, 연출 강병규. 안동 MBC 창사 특집 조내원, 낙강에 뜬 달. 제9화 의국은 저 멀리, 의원은 어디에. 내일 이 시간에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상주시 세계유교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